본격적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여행객들은 공항으로 길을 나섰고 프리웨이는 자동차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인파들로 한바탕 몸살을 치른 LA 국제공항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항 측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때보다 6.8% 20만여 명이 더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LA 국제공항은 이번 연휴 전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Our whole family's traveling to Hawaii for my grandson's first birthday. We're going to Columbia Gorge and really have no plan. We're going to drink some wine and visit the forest. I just want to get out of people. LA 여행객들은 대부분 샌프란시스코나 라스베가스를 선호하고 있지만 시카고와 뉴욕 등 동부 대도시로 향하는 여행객들은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표 지연착 등이 발생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We're going east to Florida to see my mom for Hanukkah and Thanksgiving. It happens only once every 1200 years, so we didn't want to miss it. 연방 항공국은 전국적인 항공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군용 항로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자동차 여행객들로 대부분 주요 프리웨이 역시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5번과 10번, 405번 등 프리웨이는 오후 일찍부터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들로 크게 붐볐으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른 때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6시 이후부터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리플A는 이번 연휴 여행객의 90%라는 절대 다수인 3,900만여 명이 자동차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리플A는 현재 가솔린 가격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 오늘부터 여행길에 오르면서 긴 연휴를 만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